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밉니다. 담요와 목도리도 추위에 소용이 없습니다. 딱 나왔을 때 갑자기 확 무릎을 콱콱 쑤시는 것 같은 좀 바람 느낌이 다르긴 해요. 너무 추워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손도 너무 춥고 발끝까지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얼굴 잠깐 마스크 쓸까도 고민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처음 느끼는 맹추위가 낯설기도 합니다. 제주도랑 온도도 좀 많이 다르고 여기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향로봉은 아침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시간당 최대 6cm의 눈이 내렸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간 30cm 가까이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며칠 전 중국 동북지방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기온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영하 4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중국을 이렇게 춥게 만든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먼저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자 이곳에 찬 공기를 가로막던 힘이 약해져 찬 공기가 밖으로 나왔고요. 엘니뇨 등으로 베링에 의해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층이 찬 공기의 흐름을 막고 또 우랄산맥에도 장벽이 만들어져 결국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몰리게 된 겁니다. 올 12월 초엔 서울을 기준으로 16도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북극 한파가 찾아와 이렇게 최고 기온마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주된 이유는 한기와 온기가 나뉘는 부근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에서 동으로 부는 제트기류가 세냐 아니면 그게 가로막혀 바람의 수직이동이 세지냐 양쪽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가 반전을 거듭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계의 영향을 받아 이번 추위는 성탄절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꽃까지 폈던 봄 날씨에서 갑자기 추워지면서 한랭 질환자도 늘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41명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탓에 혈압이 오르는 만성 질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았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친구들과 공차기 놀이를 합니다. 금세 붉게 달아오른 볼,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따뜻해요. 밖에서 동생들이랑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것 같아요. 연일 포근한 날씨에 공원에는 캠핑족이 돌아왔고 옷차림도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입고 이제 스키장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반팔 입고 외출을 하게 됐네요.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 22.4도, 광주 20.2도, 서울 16.2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과 경기 북부, 충북, 경북 지역은 12월 기온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북쪽에서 위치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데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어와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남쪽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은데 한반도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 주 중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 후반부터 꺾이겠습니다. 점차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산 곳곳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성 향로봉 일대엔 오늘 하루 5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도 많이 오면서 호우특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개 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건 24년 만입니다.
강원도에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도 처음인데 강릉과 동해 일부는 12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온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동풍류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됐고요. 산 정상부에 많은 양의 비들이 모두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한 지역에도 같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겨울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에 40mm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1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는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 그 뒤 매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